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실록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한결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며 건강과 여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시민 단결과 화합을 위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친환경 전통 음식으로 건강을 선사하는 슬로푸드 마을을 소개합니다. 여성 복지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매주 목요일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 무대, 인비또 콘서트가 열립니다. 보건소가 걷기와 춤으로 건강을 지키는 야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 등이 있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시민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가 관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추모의 기간, 20일까지는 감사의 기간, 30일까지는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간 의미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추모의 기간 중 현충일인 6일에는 제55회 현충일 추념식과 경기도 학생 100일장이 중앙공원 현충탑 경내에서 열립니다. 이어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선양 행사가, 화합과 단결 기간에는 6.25 전쟁 60주년 기념식과 군악연주회가 개최됩니다. 지는 이외에도 6월 한 달간 국가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나무 뺏지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모두가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자연의 맛과 향에 취한다는 뜻의 연미향 마을을 아십니까? 처인구 원산면 독성권역의 농촌 마을인데요. 이곳에 순 우리 음식으로 건강과 여유를 찾게 하는 슬로우푸드 단지가 운영됩니다.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와 중릉리, 두창리 일원 연미향 마을에 슬로우푸드 단지가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지난 2월 완공된 슬로우푸드 체험관을 비롯해 친환경 먹을거리 판매장과 슬로우푸드 체험시설 관리동 등 부대시설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슬로우푸드 체험시설에서는 전통 방식에 따라 빚어진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와 떡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며 현재 화전놀이 등 자체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는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며 호박 등불마을과 웬떡마을 등 처인구의 7개 농촌 체험마을과 농장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녹색 생활이나 올바른 부모 교육에서 미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캠프까지 그 내용이 다채롭습니다. 여성 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6월 10일부터 한 달여간 의식주 관련 생활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 용인여성회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베란다 텃밭 가꾸기와 몸살 앓는 지구 이야기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가 초빙돼 강의하며 하반기에는 전통 음식과 자연치유 운동 등을 주제로 강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순회 부모 교육이 각 구별로 무료로 실시되며 오는 7월에는 여성 역량 강화 특강이, 8월에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미래 여성 지도자 양성 캠프가 마련됩니다. 지는 앞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성회관에서는 세계적인 클래식 거장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연주 영상을 해설과 함께 전하는 인비또 콘서트, 감성과 지식 충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매주 목요일 오전 여성회관 작은 어울마당에 울릴 클래식 선율이 시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탈리아어로 초대라는 뜻의 인비토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영상을 매회 음악 칼럼니스트의 심도 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 첫 회에는 베토벤의 운명 1, 2악장과 차이코프스키 서곡을, 17일에는 베토벤의 운명 3, 4악장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등을 연주 영상과 함께 음악 칼럼니스트 임정빈의 해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10일과 24일에는 음악 칼럼니스트 유형종이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와 쇼팽의 발레곡 카멜리아 레이디를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영상과 해설로 만나는 인빛도 콘서트에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와 춤 어떠십니까? 보건소가 시민들께 바른 걷기와 댄스 지도를 실시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10월까지 수지체육공원에서는 매일 저녁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운동 지도가 이뤄집니다. 월수금 주 3일은 일주일에 5번 30분씩 운동하자는 취지로 7530 야간 건강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에서 몸의 피로를 푸는 스트레칭, 바르고 정확한 걷기 운동법 등을 활기찬 분위기 속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화목요일에는 균형 있는 신체 가꾸기에 탁월한 댄스 시간이 마련돼 스포츠 댄스 전문 강사에게서 기초적인 댄스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전후에 혈압과 체지방,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해 개개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동 금연 클리닉과 영양 교육을 병행해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스트레스는 떨치고 균형 있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8회 용인예술제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동백호수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28일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연 이번 예술제는 29일 우리소리 우리가락 한마당, 30일 에버그린 팝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로 이어졌으며 용인 봄꽃축제장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전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용인 에코 테마파크 여행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은희계곡, 와우정사 등을 탐사하는 숲속체험과 기흥 구갈 레스피아 주변 생태계를 체험하는 습지체험, 경안천 수변 생태계를 탐사하는 물길과 숲길 체험 등 6개의 체험 코스가 진행됩니다. 환경 파수꾼들의 재미있는 설명이 곁들여질 에코 테마파크 여행,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인구 마평동의 동구파출소가, 기흥구 상갈동에는 상갈파출소가 지난 27일 각각 개소했습니다. 동구파출소의 관할 지역은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이며 상갈파출소의 관할 지역은 구갈, 신갈, 영덕동의 일부와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입니다. 한편 상현, 성북, 신봉동을 관할해온 상현지구대가 상현파출소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부부 집단상담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메일로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시가 지역의 녹색 휴양시설을 관리할 조경관리인을 양성하는 용인시민대학 Y그린키퍼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조경, 골프코스 관리이론, 조경설계 및 시공 등이며 오는 10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조경과 녹지관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문의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용인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실용 부문과 예술 부문으로 초중고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에 폭우와 태풍이 잦을 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